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쉽게 볼 수 없고 또 봐도 지나치기 쉬운 약초 하나 소개 드리겠습니다. 작고 노란 꽃이 아주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 식물이 물레나물과의 고추나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 고추나물은 같은 물레나물과의 물레나물하고 잎의 색감이나 모습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잎이 짧고요, 좀 동글동글한 편입니다. 꽃은 다르나 열매는 비슷하고요, 약효도 비슷합니다. 네, 고추나물이란 이름은 열매가 고추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하늘을 향해 달립니다. 이 고추나물도 나물로 좋습니다. 쓰지 않고 아삭한 식감과 함께 구수한 향취까지 있습니다. 살짝 데쳐서 무치거나 비빔밥으로 좋습니다. 네, 한방에서 약재명을 소용겨라고 합니다. 열매가 산깨나리 열매하고 비슷한데요, 좀 작아서 소용겨라고 합니다. 산깨나리 열매는 약재 이름이 영교입니다. 또 물레나물은 대영교라고 합니다. 맛은 맵고 평한 성질이며 지상부를 약재로 씁니다. 잎줄기와 꽃, 열매를 모두 약재로 이용합니다. 네, 이 고추나물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요, 류머티즘과 근육과 뼈마디가 쑤시는 근골동통, 요통, 복통, 두통 등 각종 통증에 효능이 있습니다. 젖을 잘 나오게 하고요, 황달을 치료하며 몸속에 습이 고여서 온몸이 붓는 수종의 효능이 좋습니다. 네, 또한 천연 항생제라 할 만큼 잇몸병 등 각종 염증에 효능이 좋고요, 외상 출혈이나 코피, 토혈, 혈변, 자궁 출혈 등 출혈 증상을 먹게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고추나물에는 물레나물과 같이 히페리신, 히포프린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우울증 치료 물질입니다. 네, 히페리신과 히포포린은 복합적인 우울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킵니다. 그러나 부작용은 아주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치상부를 말려서 약재로 쓰는데요, 하루에 20 내지 30g을 달여서 이용합니다. 오늘 고추나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